오이, 이게 뭘까요? 가시가 있어. 우와. 우와. 오. 듬뿍. 그냥 맛있어요. 오늘은 시청자 이준성님께서 추천해주신 포크 던져볼게요. 아, 아깝다. 오, 예스! 포크 성공! 아, 이거 들어갈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니입니다. 자, 오늘 먹어볼 음식은? 자, 뿔소라를 먹어볼 거예요. 이게 소라가 모양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요. 보여드릴게요. 뿔이 있어요, 뿔이. 보이세요? 와, 이렇게 보니까 예술 장식품 같기도 해요. 이거 껍데기는 버리기 아까운데? 그리고 여기 소라 껍데기 안에 딱딱한 껍데기가 하나 더 있어요. 가까이 보면 이렇게 오돌오돌 돌기도 있어요. 이게 엄청 딱딱해요. 손으로는 절대 눌려지지 않을 것 같은? 뿔 모양이 너무 예뻐서 저도 이런 뿔을 갖고 싶은데요. 어때요? 잘 어울려요? 액세서리로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나름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이 뿔소라를 처음 먹어보는데 어떤 맛일지 되게 궁금해요. 여러 가지 소스랑 찍어서 먹어볼게요.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의 음료는 알로에 주스. 알로에 알갱이가 씹히네요. 자, 이제 바로 한번 먹어볼게요. 우선 이 소라 안에 있는 이 딱딱한 껍데기를 떼줘야 되는데 이 포크를 이용해서 안 되는데? 이렇게 오, 됐다. 껍데기가 떨어졌어요. 와, 이게 얇을 줄 알았더니 두께가 상당하네요. 보면 엄청 딱딱해요. 그러면 여기 안에 속살이 있으니까 포크로 살살살살살 쭉. 자, 나왔다. 이 내장은 떼어내주고 그 다음 여기 소라에 이렇게 약간 치마 같은 부분 있죠? 이 치마를 떼줘야 돼요. 여기 소라에는 이빨이 있대요. 이빨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살살 벗겨보면 이렇게 소라의 이빨이 있어요. 여기 동그란 거 두 개 보이세요? 여기가 소라의 이빨이에요. 이렇게 떼내줍니다. 여기 소라의 내장과 치마, 이빨에는 독성이 있어서 떼고 먹는 게 좋대요. 자, 이제 이렇게 먹을 수 있게 살만 남았는데 한번 먹어볼게요. 짤 줄 알았는데 하나도 안 짜네요. 약간 그 쫄깃쫄깃하고 식감이 전복하고 비슷해요. 이게 그냥 소라랑 뿔소라랑 맛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다를 줄 알았는데 맛 차이는 크게 없네요. 이게 되게 담백해서 맛있다. 자, 다음 것도 손질. 딱딱한 뚜껑을 열고 쭉 내장 떼고 치마 이빨 떼고 초고추장 듬뿍. 맛있어. 초고추장이랑 먹으니까 소라의 단맛이 더 살아나는 것 같아요. 자, 와, 이거 소라 엄청 크다. 엄청 커요. 껍데기를 떼고 쭉.
떼고 이번엔 간장 살짝. 약간 참기름을 넣은 것 같은데? 와, 참기름을 넣은 것 같은 맛이 나요. 응? 이게 하나하나 까먹는데 오래 걸리니까 여러 개 까놓을게요. 우와. 4개. 와, 손질 힘들다. 그래도 힘든 만큼 맛있으니까. 머스타드. 고. 머스타드를 찍으니까 약간 소시지 같아요. 불닭. 매콤하니까 맛있네. 난 불닭은 어디에 찍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맵다. 타르타르. 소스 때문인가? 약간 샐러드? 샐러드 맛이 나요. 아, 불닭 때문에 지금 매워서. 와, 맛있다. 짠. 이번엔 칠리 소스 살짝. 칠리 소스는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맛있어요. 와, 이렇게 쫄깃쫄깃하니까 씹을 때마다 그러니까 행복해요. 지금 한 6가지 소스를 찍어 먹었는데 저는 베스트가 불닭 소스랑 초고추장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먹다 보니까 약간 그 시원한 면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로 비빔면 하나 끓여올게요. 와, 이거 맛있다. 짜잔! 완성됐어요. 맛있겠다. 얼른 먹어볼게요. 와, 군침 돌아요. 여기 소라랑 같이 이렇게 해서 먹어볼게요. 이렇게.
아니 차가운 면인데 왜 불어 먹지? 너무 맛있어. 이 소라를 비빔면이랑 같이 먹으니까 정말 맛있어요. 이게 새콤달콤하니까. 그리고 고추랑 또 같이 먹으니까 식감도 더해져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면이랑 같이 너무 맛있어요. 와, 너무 맛있어서 허겁지겁 먹었어요. 자, 오늘은 뿔소라랑 이 마지막에 비빔면까지 같이 먹어봤는데요. 와, 너무 맛있네요. 이 뿔소라 그냥 그 자체도 맛있는데 소스를 찍어 먹었을 때마다 각자 맛도 다르고 그리고 이 비빔면이랑 같이 먹었을 때 정말 하이라이트. 너무 맛있어요.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 자, 오늘도 맛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훈이었습니다. 휴.